연기 시작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도 떨리지 않습니다. 편하게 하고 올게. 와, 어떤 전 어떤 연기가 엄청 떨려 지금.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놓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려놓의 한가이 규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올리오노브에서 뒷머리를 자르게 된 준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오노브의 피치보이 예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오노브의 연기 끝난 미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오노브 만든 아이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오노브 유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기자로서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너무 긴장이 되지만 지금 저 혼자만이 아닌 멤버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한결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뭔가 한 컨셉에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연기라는 게 뭔가 한 상대방이랑 대사를 주고받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또 무대랑 또 다른 결인 것 같아서 저희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피자로서 이렇게 무대에 오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툰을 봤는데 너무나도 재밌고 저도 기대를 하면서 봤거든요. 캐릭터들이 저희들이 연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는데 기대가 되면서도 많이 조금 부담감을 느끼긴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흑역사를 생성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맡은 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비즈니스와 함께 저희 올리오노브가 잘 융화돼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들 간의 케미, 호흡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버프업 비즈니스 제작 발표회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깝게도 저희가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많잖아요. 조금 더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모여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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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준비한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버프업 비즈니스를 위해 네. 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연기를 할 때 네. 대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연기 발성이랑 약간 통합이 되게 말하는 것도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네. 사투리 쓰는 멤버들 많잖아요. 이해 형과 준지 빼고는 다 약간 사투리를 좀 쓰다 보니까 사투리를 네. 고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지? 저랑 네. 나인이가 사투리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형은 좀 줄었어. 나 줄었거든? 나는 나 줄어가지고 사투리 우리 라이온이 네, 줄었다는 말 들으니까 네, 라이온이 우리 라이온이 보여줄게. 네. 내가 캡처한 거 보여줄게. 자 봐. 확실히 사투리가 무척 줄은 것 같다. 고용한 거 아니야? 아직 작품에서 여섯 분의 역할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각자 생각하는 본인의 역할은 어땠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이제 평소에 좀 조용한 네. 성격이어서 반대로 극 중에서는 좀 약간 파워풀하고 네. 좀 강단 있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생각은 약간 달라요. 어떻습니까? 좀 본인의 그 성격과 그 캐릭터가 비슷해야 된다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유정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섬세한 역할. 사랑스럽고 네, 사랑스럽고 섬세한 역할. 저는 굉장히 핫하고 섹시한 네. 박스 같은 역할. 이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네요. 1화를 봤는데 네. 대사 중에 야 비켜 라는 게 있던데 한번 박스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저요? 네. 야 비켜. 오 잘한다. BL이라는 장르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신지. 네.
굉장히 예술적인 장르라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팀이 굉장히 또 예술을 사랑하는 팀으로서 저희 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별을 떠나서 한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뭐 사랑이나 갈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에서는 요즘에 되게 많이 BL이라는 장르가 자리도 잡고 있고 핫하다고 들었는데, 이 기회를 살려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 6명이 손봐 힘내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멤버 중에 이 친구와는 커플 연기를 해도 되겠다, 좋겠다 하는 멤버가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또 규빈이 형과 지금까지 맞춰온 케미가 있기 때문에 규빈이 형과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까지 그 맞춰온 그 정과 케미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요? 네. 그럼 밀 씨는 누구랑 하면 약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나인이죠.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나인밖에 없네요. 저는 준지요. 그거를 떠나서 제가 연기 연습을 할 때 그 준지 씨와 같이 호흡을 맞춰봤는데 되게 그 상대방이 이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준지랑 연기할 때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형은 사랑해요. 몰입을 잘하게 만들어줘요. 이분들도 저는 리에 형이 편에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형 몰입 잘 되는데 왜? 재밌어. 올리오노브와 버퍼 비즈니스 둘의 조합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아 이거 완전 제가 봤을 땐 청몰입. 아니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 뭐야? 오해하지 마.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니라 청춘 불꽃 케미스트리입니다. 케미스트리. 저희만의 청춘을 담은 단어예요. 맞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작품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연기가 다른 배우들과는 이런 차별점이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 그거는 정말 저희만의 강점이 있는 거죠. 네 뭡니까? 저희가 몇 년 동안 함께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속에서 나오는 호흡과 재즈 같은 저희 케미스트리 언제 이런 걸 한번 끝내주세요. 저희가 이제 펌프업 비즈니스 올리언 오브가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게 되었으니까 또 약간 어느 정도의 각색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들 멤버들 간의 케미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금방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리언 오브였습니다. 안녕. 다 같이 펌프업 하고 끝냅시다. 네. 하나 둘 셋 펌프업. 많이 기대해 주세요. 샤바 뚜비루바 뚜비루비루비루비루.